예, 초활용단어 회원 여러분, 제임스 본드쌤의 재미있는 1분 썰입니다. 오늘부터는요, 그 1분 썰을 제가 썼던 책의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요약해서 전달해드리는 방식으로 할 텐데요. 제가 썼던 책의 그 소제목들을 순서대로 보면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상기해가지고, 물론 이제 제가 썼던 책이지만 잘 떠오르지 않는, 제목만 봐가지고는 이게 내가 무슨 내용 썼었지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책을 다 읽으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톡을 받았었는데요. 그분 모르시는 분한테 카톡이 왔어요. 근데 제가 쓴 책들을 그 리디북스라고 이제 그 들을 수 있는 책이 책 그 어플이 있거든요. 그 어플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쓴 책이 총 암기에 대한 책은 7권이고요. 성공학에 대한 책 1권 해가지고 암기에 대한 책이 6권, 성공학에 대한 책 1권 해가지고 총 7권인데 암기에 대한 책들을 쭉 다 다운받으셨더라고요.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아주 잘 읽고 있다. 실질적인 방법들이 많아서 도움을 주고 있다. 뭐, 겉멋에 들인 책들보다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을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영어 선생님이신가 궁금해서, 실례지만 뭐 어떤 직종에 계신지요? 여쭤봤더니, 미국에서 공부하셨는데, 저기, 사진 작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진 작가분들이 그 인문학이나 그냥 뭐 사진만 잘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인문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으셔야지만, 자신의 본인의 작품을 더 잘 찍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암기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사실 단순 암기는 막 안 좋은 거고 싫어하는 거고 막 지루한 거고 이렇게만 생각이 됐었는데 암기가 공부에 이렇게 도움이 되고 암기를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점이 빨리 할 수 있다는 방법 같은 것들이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지금 이 강의가 33강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책 한 권 다 설명하기도 조금 1분 썰만 해가지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6권의 책의 앞쪽에 한 5챕터씩? 앞쪽에 한 5달락씩만 제가 쭉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제가 쓴 시리즈가 엄마 단어만 도와줘 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첫 번째 소단원. 영어에는 어휘가 90%다 라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뭐다? 문법 때문이 아니고 독해 때문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만단어의 무수한 어휘를 많이 외워야 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포자가 생기고 영어가 가장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서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영어가 어려운 거는 단어 때문인 건가요?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고, 저도 제가 강사가 돼가지고 고3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고3 아이들을, 저도 평범한 영어 강사였거든요. 그리고 문법 특강 이런 게 많으니까 저도 처음에 막 문법 전문으로 막 이렇게 준비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에 고3 아이들을 많이 지도하다 보니까 가장 큰 장벽을 느낀 게 그거였어요. 아무리 독해, 아무리 리딩 스킬을 해줘도 중하위권 아이들은요, 단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수업만 듣고 오는 거죠. 수업 들을 때는 선생님의 단어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근데 혼자서 할 때는 단어가 뭔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보기에 1, 2, 3, 4, 5번 중에서 뭐 한 두세 단어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래서 저도 가장 큰 문제점, 강사로서 아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을 느꼈던 것이 바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보통은 숙제로 내주지만 숙제보다는 선생님, 암기 전문 선생님이 도와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암기, 영어에서는 어휘가 90% 이상이다. 90%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80, 90%는 된다. 그리고 단어 암기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해결을 한다면 영어 전체를 쉽게 마스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권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 이미 단어 암기를 제가 그렇게 시키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솔루션이 없다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죠. 자, 그러면 오늘 1분 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초활용 단어 공무원 EBS 2강 되겠습니다. PR의 아디컬은 피어리어드가 기간이잖아요. 꽃이 피어나는 기간. 그래서 형용사형, 정기적인,
emerge는 자 요거를 에메랄드라고 생각하세요. 에메랄드 막 광선을 켜다 보니까 에메랄드가 나오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dispute는 this에 대해서 서로 dis하면서 논평하다 논쟁하다 dispute debate랑 비슷한 거죠. withstand는 함께 서서 저항하다. utmost는 most가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의 것들을 다 끌어모았어. 그러니까 최대의 되겠습니다. PR이 article은 뭐다? period의 형용사형. 정기적인. emerge는 뭐다? emerge, emerald 보석이 그냥 엄청나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지. 선생님도 부자 됐겠지? 그랬으면은. dispute는 dis에 대해서, dis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논하다. 너 왜 나한테 dis 하는 거야? 어? 어? 재범, 너 왜 나한테, 너, 나 왜 dis 했어? dis 안 했지만, 재범씨. 자, withstand는 with 함께 서서 저항하다. utmost는 대부분의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최대의. 그, 재범씨가, 그, 아니, 그, 예전에 안 좋은 루머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회사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실력도 있고, 물론 실력도 있고, 그, 직원들한테, 회사 사람들한테, 자기 팀원들한테 뭐, 반지인가 뭐 선물도 주고, 사람들을 잘 영입하는 거, 로프나 막 이렇게 영입해서 하는 거 보면은, 뭐 인성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대학교에서 한번 봤었지, 내가. 뒷모습만. 버글러리는 이게 R자를 빼버리면 이게 버그, 벌레잖아요. 그래서 벌레가 보다 못한 강도. 에미그런트는 이 그랜드 피아노를 치려고 브랜드 피아노를 가지고 이주하다 이런 식으로 외웠었는데 요 에미라고 생각해요. 에미, 어미라고 생각해요. 엄마, 엄마를 따라서 이민. 그리고 이미그레이트는 요 이게 IN, 안쪽이고 이거는 바깥쪽이잖아요. 이 X에서 이제 X가 빠지고 E만 남은 건데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주해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이주해서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트는 마이, 내 힘으로 이주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도 이것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이주하다, 이민하다, 이주하다 다 비슷하네. 자, 버글러리는 뭐야? 벌레보다 못한 강도. 이미그런트는 뭐다? 엄마를 따라서 이민. 이미그레이트는 뭐다? 안쪽으로 이주해 오는 거고 에미그레이트는 바깥쪽으로 이주해서 나가는 거고 마이그레이트는 두 개 다 포함하다 이주, 포함한 이주하다 되겠습니다. 자, 피어리 아디컬 뭐였습니까? 피어리어드의 형용사형. 정기적인 이머지는 에메랄드 보석이 쏟아져 나오는 거고 디스큐트는 디스에 대해서 논쟁. 위드스탠드는 함께 서서 저항하다. 모스트는 대부분의 것을 끌어모은 거니까 최대의. 버글러리는 버그, 벌레보다도 못한 강도. 에미그런트는 엄마를 따라서 이주. 이거는 이주해 들어오는 거고 이건 이주해서 나가는 거고 이거는 두 개를 통틀어서 이주하다 되겠습니다. 마이그레이트. 자, 리퓨트는 뭐냐? 리피트 생각하죠. 계속 얘한테 계속 얘가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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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평판이 생겨요. 그래서 리피트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라고 평하다. 레퓨테이션은 계속 반복해서 생긴 평판. 디보스는 보이스, 목소리가 이상해서 뭐였어? 이혼시키다. 디클라인은 클라임이 오르는 거잖아요.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어? 균형을 잃고 기울다. 이 밸브는 볼보 자동차 생각하세요. 볼보 자동차가 점점 진화하다 되겠습니다. 자, 리퓨트는 뭐다? 반복해서 평하다. 레퓨테이션은 반복해서 생긴 평판. 디보스는 보이스, 목소리가 안 좋아. 에이, 이혼시키다. 클라임은 클라임, 오르다가 균형을 잃고 기울다. 이발브는 볼보, 볼보 자동차가 어떻게 됐어? 진화하다. 옛날에는 볼보 자동차가 좀 튼튼하게만 하고 좀 투박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디자인도 아주 예쁘잖아. 이볼루션은 로션, 로션이 어때? 화이트닝도 되고 뭐 주름살도 없애주고 뭐 진화. 디피싯은 서피션트의 반대, 결핍, 부족이죠. 트리티는 트리, 나무를 심어주겠다는 나무를 주겠다는 조약. 커런시는 렌트라고 하잖아요. 커런트 형용사가 커런트잖아요. 그래서 렌트카 차를 렌트하기 위한 통화, 흐르는 통화. 파셜은 파트가 부분이니까 부분적인 되겠습니다. 이볼루션은 뭐다? 로션이 점점 진화. 디피셔스는 디피시트는 디피션트의 명사형, 부족, 결핍. 트리티는 트리, 나무를 심겼다고 조약. 커런시는 커런트, 렌트카를 빌릴 때 필요한 통화. 파셜은 파트, 일부분만 뜻하는 거니까 부분적인 되겠습니다. 자, 리퓨트는 뭐다?
다시 반복해서 계속 평하다. Reputation은 명사형, 평판. Divorce는 voice, 목소리 때문에 이혼시키다. Decline은 climb, 올라가다가 기울다. Evolve는 Volvo, 자동차. 진화, Evolution은 로션이 진화. 요거의 명사형이에요. Deficient은 deficient, 결핍, 부족. 그거의 명사형. Treat는 treat, treat의 이것도 이제 명사형이지. Treat 다르다, 처리하다의 명사형. 조약, currency는 current, rent카. 어느 그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청담동 주식부자라고 나왔던 분. 아주 그냥 그분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또 많이 피해보신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 자동차 중에 뭐 부가티 베이론인가? 앞모양이 별로 이쁘진 않은데 그 차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부가티 베이론. 진짜 거기에 30억 원어치가 뭐가 들어가 있나? 아니 3억 원, 5억 원만 해도 람보르기니 같은 거 3억 원, 5억 원만 해도 그 엄청 고가잖아요. 아파트 한 채 값인데. 근데 30억 원짜리는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길래 비싼 거야? 원래 이제 만드신 분들이 잘 만드셨겠지만 아마 그 브랜드 값이 아닌가? Currency는 현재의 통화, 그 다음에 partial은 part, 부분적인 되겠습니다. 자, impartial은 요거 수능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었죠? partial이 부분적이냐? 너무 부분적이지 않고 부분적으로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게 반대야. 부분적이지 않고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어. 그래서 불공평을. compensation은 팬서비스 하는데 잘못해서 배상. 팬서비스로 배상하다. 콘서트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팬서비스로 배상. 하들리는 하드. 딱딱한 하드. 너무 얼어가지고 거의 못 먹은 거고. 베어도 곰이 추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거야. 그래서 거의 못 마지 않은. 스키어스도 요게 이제 카 자동차잖아요. 자동차가 거의 못 팔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동차가 거의 못 팔아서 부족한. 자동차가 부족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hardly, barely, scarcely가 다 똑같아요. 거의 못 맞지 않는이에요. hardly, barely, scarcely 한꺼번에 암기해주시기 바랍니다. impartial은 part, 부분 다 신경을 못 써서 불공평한. compensation은 팬 서비스로 팬들에게 배상. hardly는 hard, 거의 못 먹었어, 못 맞지 않는. barely는 bear, 곰이 거의 마늘을 못 먹었어, 그래서 거의 못 맞지 않는. 스키어스는 카 자동차를 거의 못 팔았어, 그래서 거의 못 맞지 않는, 부족한 되겠습니다. 스키어스. 그래서 스키어스리가 거의 못 맞지 않다. 그냥 부정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못 맞지 않다니까 그냥 안 한 거야. 근데 이제 거의 못 맞지 않는 거. 레어는 레어템, 에어, 공기, 아주 깨끗한 공기가 진귀한, 드문, 이렇게 보시고. 레얼리도 마찬가지예요. 레얼리 거의 못 맞지 않는, 거의 못 맞지 않다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희미한 거니까 이것도 거의 못 맞지 않는 거고. exert는 exam, 시험 문제를 풀 때 아주 노력하다, 어떤 힘을 발휘하다 그런 뜻이죠. violate은 너무 늦게 와가지고 통금 시간을 위반하다 되겠습니다. bio가 이제 사람 있잖아요. 사람 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통금 시간을 위반하다 되겠습니다. scarcely는 뭐다? scarcely, hardly, 또 뭐였지? rarely, 거의 못 맞지 않든. 그 다음에 rare는 드문, 진귀한. rarely도 거의 못 맞지 않다. exert는 exam, 시험 문제를 풀려고 뭐한다? 노력하다. violate은 late, 늦게까지 너무 늦게 와가지고 통금 시간을 위반하다 되겠습니다. 자, impartial은 어때? part, 부분적으로 신경을 못 써서 불공평한. compensation은 팬들에게 팬서비스로 배상. hardly, scarcely, barely, scarcely, rarely, 거의 못 맞지 않다. scarcely는 car, 자동차가 거의 희미한, 없는. rare도 rare템이 거의 없는. exert는 exam, 시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다. violate은 늦는 시간은, 통금 시간은 어떻게 위반하다 되겠습니다. tendency는 댄스라고 생각해. 댄스. 춤출 때 이렇게 추는, 뭐 셔플 춤을 추던지 무슨 춤을 추던지 어떤 경향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텐던스, 춤출 때의 경향. 버추얼은 버추얼 리얼리티가 이제 어떤 가상현실, 진짜 현실처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약간 요거 주의해야 되는 게 가상의라는 뜻도 되고 실질적인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실제처럼 만들어 놓은 거니까. 레스는 이 리틀의
비교급이죠. 여기에 EA 붙어가지고 더 줄여준 거예요. 그래서 적어지게 하다고. Observance하고 이거 같이 외워야 되는데, Observer가 이게 Observer가 이제 관찰하다잖아요. Observer가 원래 관찰하던데, 자, 이 CE로 끝나는 거, CE로 끝나는 거는 스 발음이니까 준수고, Observation에서 이 T는 마찰음이니까 관찰 되겠습니다. 자, 헷갈리니까 Observance는 스로 끝나니까 준수, 법을 준수하다 줄 때 Observation은 T로 끝나니까 관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서비스를, 서비스의 기준을 준수하다, 서비스를 관찰하다,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Pendance는 Dance, 춤출 때의 경향. Virtual은 Virtual Reality가 실질적인. Less는 Less, 적은 건데 EN이 붙어서 적어지게 하다, 동사형 접미사니까. Observance는 서비스를 기준을 준수, 그 다음에 서비스를 관찰 되겠습니다. 스로 끝나면 스, 티로 끝나면 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암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휘 문제로 나오거든요. 자, 프리즘은 그 여러분 그 프리즘 알죠? 과학 시간에 이렇게 막 그 투과해가지고 막 빨주노초 파는 거로 나오는 거. 프리즘을 통해서 봐가지고 뭔가 눈으로 추정하다, 이렇게 상상해 주시고, presumably는 그거 이제 추정하는 거니까 이제 아마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바바링은, 아, 바바리면 또 이것 또 떠올리기 싫은데 또 바바리면 생각해야 되네. 바바리면 아주 야만적인 놈이지. regulate는 규율의 사이즈가 보통의 또는 규칙적으로 정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규정하다. flight는 F로 바꾸면 flight잖아요. flight 비행기인데 비행기가 뚝 떨어졌어. 어때? 곤경에 처한 것이죠. 프리즘,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서 뭐한다? 추정한다. 프리즘어블리는 그거의 형용사형. 아마도, 아마 부사형. 바바링은 바바리맨이 어때? 야만적인. 레귤레이트는 귤, 귤의 사이즈를 규정하다, 조절하다. 플라이트는 플라이트, 비행 날다가 떨어져서 곤경 되겠습니다. 펜던스는 댄스, 춤추는 뭔다? 뭐다? 경향. 버추얼은 버추얼 리얼리티 할 때 실질적인 또는 가상의. 레스는 더 적은 애, EN이 붙었으니까 적게 하다. 오브저버스는 서비스를 준수, 오브저베이션은 서비스를 관찰 되겠습니다. 프리즘은 프리즘을 통해서 뭔다? 추정하다. 프리즘어블리는 추정한 거니까 아마. 바바릭은 바바리맨이 어때? 야만해. 레귤레이트는 귤의 사이즈를 어때? 조정하다. 플라이트는 플라이트, 비행하다 떨어지는 곤경 되겠습니다. 자, 또 금세 2강이 끝났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3강 하면은데, 3강 되는데 1시간이면 되잖아요. 1시간짜리가 뭐야, 1시간 아니지. 사실 단어 강의만 하면은 선생님 썰이 좀 길어서 그런데, 단어 강의만 하면은 1강에 10분이죠. 1강에 10분. 그래서 10분짜리 30개, 즉 300분이에요. 300분인데 그것을 6368이 아니라 6530이죠. 총 5시간. 즉 1년 동안 암기할 것을 5시간 동안 압축해 가지고 쭉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끔 단어 다른 이제 책 보면서 공부를 하고 또 단어장만 쭉 빠르게 반복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년 동안 암기할 거를 공무원 시험도 때 기간을 확 줄여 줄 수 있다. 공무원 시험도 부담 없이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